이해한가요?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뭐할수 있다는 거 배웠네요. 꺼져 있는데.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좀 풀고요. 그래서 I can jump. I can jump. I can jump. 누가? 누가? 내가? 나는? 너다? 점프할 수 있다. 누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장 맞고요. 영어에 똑같이 하면 누가? I. 다? can jump.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 뭐뭐뭐? 비동사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하다시라서 하다시 뭐뭐 하다라는 의미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경우, do, does, 그리고 과거면 did,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양념시. 그리고 양념시 하면 뭔지 모르니까 양념시의 종류, 능력을 얘기하는 스스로에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그럼 뭐뭐 해야만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맞든 틀리든? should입니다.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저 집에 가도 될까요? 할 때 쓰는 may I go home 할 때 may 허락받을 때 쓰는 뭐뭐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라는 표현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요. 제 집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home? May I go home? 선생님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조퇴하고 싶어요 할 때 May I go home? 오케이. 그래서 이거 허락받을 때 쓰는 양념이고요. 얘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에 뭐라고요? Should. 양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미래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뭐.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Can. 이런 것들이 양념인데 그렇죠?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양념시. 양념시죠. 자, 양념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건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뭐뭐 다 비동사나 하다시가 사용되어야만 하고요. 아, 점프의 뜻이 뭡니까? 뛰다. 뛰다. 점프 하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점프 하다라는 뜻이니까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무슨 시든가요? 하다시가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쉽죠. 네. 먹다. 아. 먹다. Eat. 달리다. Run. 글을 읽다. Read. Read. 글을 쓰다도 혹시 아나요? 글 쓰다. Write. Light. 이런 것들 전부 하다시고요.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I can read 하면 되고, 내가 글씨를 쓸 수 있으면 I can write 하면 되고, 내가 달릴 수 있으면 I can run.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라는 녀석이 하다시나 또는 비동사로 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이런 방법이니까 너는 점프할 수 있니? 한번 볼까?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Can you jump? 그렇죠. 얘가 이렇게 일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너로 바뀌어야 되니까 넌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은 뭐다? Can you jump? Can you jump? 라고 물어봤는데 할수 있으면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jump. 하고 못하면 I can't. No, I can't. jump 붙여도 되고 어차피 묻는 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 써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can 처음 맞 선생님하고는 처음 만나봤고 학교에서 이미 만나봤죠? 아? Hello, hello. 안녕하세요. You can jump. You can jump. You can jump.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점프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Can I jump? 그렇죠. Can I jump? 라고 묻고 만약에 점프할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I can. Yes, you can. 내가 점프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래, 내가 할 수 있다고는 안 하겠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만약에 못한다면 No, you can't. You can't. Can't jump.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점프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하나 봐요. 제가 점프할 수 있을까요? Can I jump? Can I jump? 했더니 그래, 너는 점프할 수 있어. Yes, you can. You can jump. 아니야, 너는 점프하면 안 돼. No, you can't jump. 어?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 we can jump. We can jump. We can jump. 집에서 알아보셨어요? 저요? 안녕하세요. 네,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은데. 자, 너희들이 영어로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너희들이 영어로 뭔지 전번에 한번 가르쳐준 적 기억나요? You are? 네. You are는 you하고 비동사를 합친 거지 너희들이 아니고요. 자, 너도 you라고 했고요. 너희들도 you라 했습니다. you는 한 명이라도 you고 여러 명이라도 you예요.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른데? 나는 I죠. 근데 내가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라 그러고 I는 여러 명이면 we로 바뀌죠. 그러니까 he가 여러 명이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남자 한 명은 he라고 하는데 남자 두 명이면 그때부터는 they가 돼야 되겠죠. 여자 한 명은 뭐라고 그래요? she. 근데 여자 여러 명이면 they가 돼야 되겠죠. 어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면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it. 근데 it이 여러 개 되면 they. they가 돼야 되겠죠. 남자 두 명도 they고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도 they고요. 남자 한 명, 강아지 한 마리도 they고요. 남자 한 명, 자동차 한 대도 데이고요. 나의 아빠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나의 아빠 여러 명이에요? 히죠. 아빠 몇 명이고 남자죠? 한 명이고 남자죠? 나의 엄마 my mom 안만 길어봤자 she. she가 되겠죠.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 my brother인데 my brother인데 she. 나의 brothers는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근데 my brothers는 they가 되겠죠? Okay. 근데 you는 한 명도 you고 여러 명도 you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jump? 라고 묻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 수 있으니까 Yes, yes we can jump. 네, 아닙니까?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너는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예요.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 씨. 네,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하다 씨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뭐뭐 다가 와야 되는데 뭐뭐 다가 올 수 있는 방법은 비동사를 쓰든지 아니면 하다 씨를 쓰든지 비동사의 두 가지 뜻 가지고 있는데요. 뭐예요? 이다 있다 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죠.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뜻을 가진 말들이 와야 되는데 종류는 비동사와 무슨 시 하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Hey, 그래서 너는 수영할 수 있니? You can jump. Hey, I can 너는 swim. 수영할 수 있니? 뭐라고요? You can swim. I can you swim? 물어봐야 되니까 can you로 바꿔야 되겠죠. 할수 있으면 Yes, I can swim. yes, I can swim. 할수 없으면 No, I can swim. no, I can't swim. Hey, You can swim. you can swim. 제가 수영할 수 있나요? Can you swim? 제가 수영할 수 있나요? Can I swim? 제가 수영할 수 있을까요?는 뭐라고요? Can I swim? 그랬더니 그래도 할수 있어. Yes, you can swim. 아니야, 너는 하면 안 돼. No, you can't swim. 오늘은 육아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완전 We can습니다. swim. We can swim. We can swim. 그러면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겠니? Can you swim? 그래서 유 똑같다 해서 너도 유고 모도 유다. 너도 유고 모도 유다. 예? 너희들. 그렇죠.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입니다. 계속해서 I can dance. I can dance. I can dance. dance의 뜻은 춤추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있습니까? 네. 너는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Can you dance? 만약에 나는 춤출 수 없으면 I can't dance. I can't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제가 춤출 수 있을까요? Can I dance? Can I dance? 애플이 그래, 너는 춤출 수 있지. Yes, you can dance. Yes, you can dance. 아니야, 너는 춤출 수 없어. No, you can't dance. No, you can't dance. We can dance. We can dance. We can dance. You can play. You can play. You can play. 제가 놀수 있을까요? Can I play? Can I play? 그래, 너는 놀수 있지. Yes, you can play. 아니야, 넌놀수 없어. No, you can't play. I can play. I can play. 너는 놀수 있겠니? You can play. Can you play? Can you play? 그래, 난놀수 있어. Yes, I can play. Yes, I can play. 아니야, 난놀수 없어. No. No, I can't play. We can We play. can play. 너희들 놀수 있겠니? Can you play? Can you play? 오케이, 잘했고요. 오늘 양념씨 처음 만나봤습니다. 양념씨는 나중에 조동사라면서 만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태진이 오세요.